아마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소식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연쇄살인범의 손에 이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범인이 이제 사형 선고가 난 거예요. 미국은 이제 실제 사형 집회를 아마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닌가? 예. 근데 이번에 그 사형이 떨어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모든 아이를 잃은 아버지는, 상대방이 사형 집회가 떨어지길 바라고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래서, 이제 편안히 그래도 가라고, 연쇄살인범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을 때만큼은 좀 편안하게 가라, 이런 마음으로다가 아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당신을 용서하겠다. 어차피, 사형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뭐, 그럼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딸을 잃은 거는 마음이 아프지만, 아무튼 당신에게 사형이라는 죄가 떨어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으로다가 좀 대인배죠. 어떻게 본다면. 그래서, 당신을 그 용서하고, 그렇게 용서하겠다. 뭐, 그런 의미에 좀 말을 했는데, 살인범은 근데 여기서 지랄을 하는 거예요. 딱 웃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아니, 그 딸이 죽은 아버지가 정말 그 눈물을 부여잡고 그 마음이 아픈데도 그 대인배답게, 나는 당신을 그 용서하겠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사형이 떨어진 살인범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한 의미로다가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난그 아버지가 그 살인자에게 이제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경호원들에게 이제 붙잡혔고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봤는데. 예. 어떻게 그 끝까지 그런 약간 그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을 한 건지. 예. 뭐 연쇄살인범이니까 뭐 제정신은 아니고 아마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는데, 정말 감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지막 도발인지, 예, 뭐 그런 좀 궁금증이 좀 들긴 합니다. 좀 마음이 아프고요. 그 아버지가 왜그 달려들었냐는, 뭐 당연히 달려들 수밖에 없지만 왜 달려들었냐는 그 질문에는 그 웃음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예. 대세는 구인님 어서, 잠깐만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구인님 반갑고요. 잠깐만요. 자, 잠깐 해임을 하고, 구인님 채팅 달아보세요. 잠깐만. 팬클럽 채팅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피플랫폼에도 이제 팬클럽 채팅 제도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자, 음악대장이 10연승까지 결국 못 갔다라고 합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고요. 예. 음악대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음악대장이, 과연 몇 연승까지 갈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그 10연승까지 못 가고, 그, 9연승에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이긴 상대가 백수 탈출이라고 합니다. 예. 어우, 이름 잘 지었는데요. 이름을 좀잘 지은, 예. 아, 요번에 가왕이 더원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그 음악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들어보면 아마 알것 같긴 한데, 아, 더원이. 그러니까 잡으려고 한마디로 보냈단 얘기인데. 실제로 그 복면가왕 말고 나는 가수다에서도 이제 더원이 이겼으니까 더원을 이긴 상대를 좀 뽑기 위해서 이제 그아 더원이 아니라 그 국카스텐을 이긴 하연우인가요? 하연우인가? 그 사람을 이긴 사람을 이제 좀 뽑다 보니까 더원 씨가 이번에 좀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예. 더원 씨가 그리고 노래를 굉장히 잘 불러요. 예. 국카스텐을 확인 사살한 건가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볼수 있겠죠. 김경호 씨를 투입한 이유도 아마 그 잡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믿었던 김경호 씨가 처참하게 패배를 했고, 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는 가수다 우승을 한 적이 있는 더원 씨를 그것도 2등이나 3등을 투입을 안 하고 1등을 투입한 이유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예, 또 이길까봐. 물론 뭐 이은미 씨가 노래를 못 부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은미 씨를 그 투입을 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카스텐이 또 이길 수도 있으니까 아예 그냥 초전부터 그 더원 씨를 예. 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확률적으로 경합에서 이긴 사람이 이길 확률이 있다. 물론 이제 뭐 재대결할 때 뭐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가수다 뭐 1등 할 정도면 뭐 인정을 하는 보컬이고 예.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도 또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멘탈 어머님 어제 좀 그 화면이 잠깐 멈췄잖아요. 예, 어떻게 1박 2일 과거 이제 막내 PD였던 이제 현 메인 PD인데요. 유호진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 이제 그 막내 PD 몰래 카메라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김 씨하고 이제 강호동 씨가 아시고 예. 그분이 현재 이제 메인 PD가 돼가지고 나름 이제 좀 뜻깊다. 정말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 사람이 막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그래가지고 왠지 신기하기도 하고 내일도 아닌데 굉장히 좀 뜻깊었는데. 아, 군님이 내일이시고요. 자, 근데 이번에도 그 막내 PD가 들어왔어요. 그 막내 PD가 들어왔는데, 그 데프콘 씨랑 차태현 씨가 이제 따짐과 이제 트집을 잡아가지고 따지고 뭐 트집 잡고 해가지고 원래는 안 되는데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 타는 시각을 좀 착각하기도 해가지고 차태현 씨랑 데프콘 씨가 낙하산이 아니냐는 좀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고도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 막내 PD가 새로 들어오신 분이 뭐 낙하산 물론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원래 그 처음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요. 예. 저한테 누가 그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제 팬클럽 분 중에 한 분이 방송을 뭐 그 11년이나 하셨는데 어떻게 그 팬클럽 제도를 다 모르냐. 예. PD 되기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형님. 아유, 그럼요. 그 시험도 봐야 되니까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일단 PD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예. PD 시험 합격한다고 뭐 아무나 써주겠어요? 거기서도 이제 좀 경합이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이제 신인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넣는 경우도 있대요. 뭐 공중파에 만약에 PD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작가였나 그분은 그 대주 씨라고 있잖아요. 대준가? 아니다. 지금 유호진 PD인가? 어디 PD를 맡고 싶냐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뮤직뱅크인가? 1박 2일 들어와가지고 어디 PD를 하고 싶냐고 하니까 그 뮤직뱅크 PD를 하고 싶다고. 압니다, 형님. 대주 작가. 예, 예. 그래서 그 유호진 PD가 얘기한 건지 아니면 대주 작가가 얘기한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를 비춰봤을 때는 이제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아마 선택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정돼 있는 선에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한정돼 있는 기회에서 아마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 잭블랙 혹시 아십니까? 잭블랙 혹시 아십니까? 예. 그 개그 코미디 영화 같은데 좀 많이 나오시고 좀 재미있는 분으로 이번에 그 무한도전인가 거기도 한번 나왔던 것 같고요. 잭블랙 씨가. 예. 형님은 압니다 이러고 멘탈 어머님 아시고. 예. 근데 이분이 한 트위터 계정에 글이 올라왔는데 잭블랙이 사망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원인은 모른다라는 이제 글이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예. 다소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은 네티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예. 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빠질 수 있는 사건인데, 요것은 이제 그 장난인 것으로. 아니, 장난 너무 살벌하다. 장난 너무 살벌해. 이게 잭 블랙 씨가 이제 장난한 건지 아니면 그 영화 관계자나 아니면 잭 블랙 씨 기획사 관계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어떻게 뭐 이런 걸로 장난을 해? 아무리 그 헐리우드라고 해도. 아니 물론 이제 이벤트로다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트위터에서 요런 장난을 한다는 것은 조금 뭐 나쁘게 얘기한다면 이건 뭐 간신종자도 아니고. 예. 인터넷 BJ들도 실제로 뭐 자살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자살을 하겠다, 아 인생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약간 어그로 끄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간혹. 예. 실제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장난으로다가, 예. 뭐, 이것은 과거 그 성룡 씨도 잠깐 떠오르네요. 예. 그 성룡 씨가 그 과거에 그 논란이 많았죠. 이제 매년 그 이야기가 나왔대요. 막, 아, 성룡이 자살했어요. 성룡이 사망했어요. 이게 매년 이제 그 장난이 올라왔는데, 성룡 씨가 올린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올린 거죠. 사망했다고. 그러니까 성룡 씨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은 알려주고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죽기 직전에 트위터라든가 뭐 어디로든 간에 알리고 죽을 테니까 제발 그 나 죽었다라는 그 글 좀 올리지 말라고. 예. 그래서 이제 잭 블랙 씨도 아마 그거와 좀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벤트로다가 한번 뭐 잭 블랙 씨가 하셨을 수도 있죠. 예. 모르겠습니다. 예. 이 알파고와 이제 이세돌 씨의 바둑 대결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름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커제, 바둑 랭킹 1위 그 중국의 커제와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이변이 없는 한 매치가 좀 성립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은데요. 예. 근데 사람들은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커제가 5대0으로다가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세돌이랑 붙을 때보다 더 강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서.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세돌 씨랑 붙기 전보다는 이제 강해진 게 맞는데, 저희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자꾸 이제 막 그 변명하고, 본인이 이길 거라고 했으면서 뭐 졌는데 막 변명하고 뭐 그런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커제 씨가 그 전에 알파고를 만났다라고 하더라도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때 본인이 자꾸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이길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 같아도 아마 그 알파고에게 조금 그 수가 좀 잠깐만. 예예예. 잠깐만요. 그 좀 불리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뭐 아무튼 본인은 무조건 이길 것이다 얘기했는데, 성립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바둑의 그 부흥이 좀 열릴 것 같고요. 예. 과연 만약에 승부를 하게 된다면 승리는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